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페이지 158페이지 제5장 조우적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우적조, 조, 짤조, 자, 쌀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벽돌이나 뭐 시멘트 블록, 뭐 ALC 블록 이런 것을 모르타르란 접착제로 쌓아올린 구조가 조적조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적조는 크게 뭐 이런 파트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벽돌 구조 쪽하고 블록 구조 그리고 돌 구조 이렇게 나누는데 그 이 돌 구조는 거의 시험에 잘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조적조는 뭐 문제가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최근에는 한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적조에서 이제 이 벽돌 구조, 그래서 이제 이 벽돌 조적조라는 것은 이거라겠죠? 이런 벽돌이라든지 또는 이런 블록, 그래서 이런 블록이나 이런 돌 같은 재료를 돌 등을 이런 개체를 갖다가 자, 모르타르란 접착제로 쌓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 모르타르란 이런 이 결합재료로 해서 모르타르로 쌓아 올린 구조가 조적 구조입니다. 쌓아 올린 구조의 형태가 조적 구조가 됩니다. 조적 구조. 그럼 그 중에서 이제 벽돌 구조. 벽돌 구조에서 먼저 뭐 벽돌의 규격적인 측면을 다뤄놨어요. 벽돌의 규격. 그래서 벽돌의 규격에서 예를 들어서 뭐 표준형 벽돌이다. 표준형 벽돌. 그래서 이제 벽돌은 보통 나타낼 때 길이 부분, 그래서 이렇게 벽돌이 있으면, 이렇게 벽돌을 직육면체 형태의 자 벽돌이 있습니다. 이렇게 벽돌이 있으면 이것을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길이. 길이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너비. 자, 너비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두께인데, 이때 표준형 벽돌은 그래서 보통 길이가 190이 되게, 이 길이가 190이고요. 길이가 190mm다 이겁니다. 그리고 너비 개념이 90이고, 90mm. 그리고 두께가 57mm 개념이 되더라 이것입니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뭐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개념상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벽돌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 있는데 그밑 이제 이 벽돌은 온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이제 벽돌을 절단 가공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벽돌을 길이 방향에 자 이렇게 직각으로 절단을 하게 되면 명칭을 이렇게 부여를 합니다. 길이 직각으로 이렇게 절단을 하게 되면 토막을 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토막. 그래서 4분의 1을 자르게 되면 그래서 4분의 1 토막을 우리가 그래서 0.25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2호 토막이란 명칭으로 쓰게 됩니다. 2호 토막. 그리고 이쪽을 쓰게 되면 4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3 토막. 4분의 3 토막. 이것은 우리가 뭐 0.75잖아요. 그래서 7호 토막. 이렇게 명칭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벽돌을 이제 이렇게 직각으로 절단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벽돌을 이런 식으로 길이 방향으로 절단해서 쓸 수도 있겠죠. 길이 방향으로. 그럼 이제 벽돌이 있을 때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절단에 쓸때 이것을 반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절. 간략히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페이지 159페이지 보시면 이제 벽돌의 품질과 관련돼서 나옵니다. 자, 벽돌의 품질적인 측면에서 이제 벽돌은 뭐 사실 벽돌은 잘 구워진 벽돌이 좋습니다. 거기에서 소성이라는 것은 보통 소성은 열을 가해서 굽는 거죠. 가마나 이런 데에서. 예를 들어서 뭐 도자기를 우리가 굽는다는 것은 열을 가해야 되겠죠. 이런 것이 소성입니다. 그래서 소성이 잘 된 벽돌은 잘 구워진 벽돌을 의미합니다. 자, 왜 소성이 잘 된 벽돌이 잘 구워진 벽돌을 의미하는가? 바로 이 개념입니다. 보통 벽돌은 흙으로 만든 있죠. 점성토 벽돌이 보통 벽돌이에요. 시멘트 벽돌이 보통 벽돌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벽돌은 품질 시험에 보통 두 가지로 보통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벽돌의 품질 시험적인 측면에서는 벽돌은 압축 강도, 누르힘에 강하죠. 그래서 이제 벽돌의 품질 시험에서는 이 두 가지 시험으로 보통 많이 합니다. 바로 압축 강도, 누르는 데 견디는 압축 강도 시험하고요. 그리고 흡수율 시험. 이 두 가지의 시험을 통해서 벽돌의 품질 시험을 좋고 나쁨을 판단할 때 많이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측면을 우리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60페이지 보시면 160페이지에 자 벽돌의 종류 개념이 나옵니다. 벽돌의 종류. 자 보통 벽돌은 흙을 구워서 만든 것이 보통 벽돌입니다. 그리고 뭐 특수 벽돌은 그 경량 벽돌. 뭐 경량 벽돌은 가볍게 만드는 거죠. 뭐 보통 뭐 단열이나 이런 방음 목적으로 특수 목적으로 이제 만든 벽돌이 경량 벽돌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 내하 벽돌 이런 거 있죠. 뭐 내하 벽돌은 고온에 견디도록 제작된 벽돌을 내하 벽돌이라고 칭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벽난로나 꿀뚝 내부 같은데 이런데 고온에 견디도록 제작된 벽돌을 우리가 내하 벽돌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붉은 벽돌이나 이런 자 이런 시멘트 콘크리트 벽돌 같은 경우는 시멘트 모르타르 접착제로 쌓아 올라갑니다. 그런데 보통 내하 벽돌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보통 내하 모르타르나 아니면 내하 점토 이런 거 가지고 쌓기 때문에 이 내하 벽돌은 물을 축여주지가 않습니다. 유념사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61페이지 모르타르 개념이 나옵니다. 모르타르. 바로 모르타르가 결합제죠. 접착재료가 되는 게 모르타르가. 그러면 재료와 재료 사이, 그래서 이제 벽돌과 벽돌이나 블록과 블록 돌을 갖다가 쌓아서 구성하는데 이 모르타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모르타르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바로 접착제로 결합제로서 그래서 얘는 보통 우리 시험에 언급한 거네. 이 모르타르 강도 강도는 벽돌 강도 이상이 돼야 됩니다. 벽돌 강도 이상 뭐 이거 가지 벽돌 강도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한번 시험에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결합제이기 때문에 보통 부착 강도가 중요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타르는 바로 결합제죠. 얘는 모르타르가 결합제이기 때문에 부착 강도가 중요한 겁니다. 뭐 부착 또는 접착이라고 쓸 수도 있죠. 그래서 부착 강도가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결합제가 된다는 장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르타르 부분이 162페이지마다 줄눈이 되는 거예요. 줄눈. 그러면 이제 벽돌과 벽돌 사이에 모르타르, 원래 줄눈 조인트 이 개념은 재료와 재료 사이죠. 그럼 벽돌과 벽돌 사이에
모르타르는 재료로 쌓죠. 이 부분을 우리가 줄눈이라고 해요. 근데 줄눈은 표준이 10mm가 표준됩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우리가 했을 때 표준 벽돌의 길이가 190mm이고 너비가 90 이렇게 했죠. 그러면 10mm를 합치면 200mm, 20cm가 딱 되죠. 너비도 90mm에 10mm 합치면 100mm가 됩니다. 110cm가 딱 됩니다. 그러면 치수를 딱딱 규정하기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줄눈은 기본은 재료와 재료 줄눈은 10mm가 기준이 되는 게 조건 아주 표준은 줄눈 표준은 10mm 벽돌이든 블록이든 기본 10mm가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줄눈과 관련된 것이 이 10mm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내하벽돌은 6mm입니다. 내하벽돌 치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벽돌은 이제 치수가 약간 상이하죠. 그래서 표준형 벽돌 190cm. 여러분이 내하벽돌은 거기 보시면 너비가 114mm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6mm 합치면 120mm가 나오겠죠. 그래서 내하벽돌의 경우는 별도로 특기심을 정하지 않으면 이것은 줄눈이 6mm가 됩니다. 6mm.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재료와 재료 사이가 줄눈이다. 모르타르 부분이 줄눈인데 기본은 표준은 10mm로 잡고 있다. 그런데 내하벽돌일 때는 6mm가 된다는 점을 우리가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줄눈 부분은 그렇게 주의해 주시고 그런데 거기에서 보시면 막힌 줄눈하고 통줄눈 개념이 나오죠. 자, 이것은 세로 줄눈입니다. 그래서 163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자, 막힌 줄눈이 있고 그 다음에 통줄눈 그림상 보시면 이해합니다. 그러면 통줄눈은 세로 줄눈이 일직선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중 집중 현상이 생기고 있는 것이 통줄눈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벽을 공사할 때는 일반 벽체는 통줄눈 공사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럼 현재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 이것은 통줄눈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중이 작용이 했을 때 하중 집중 현상이 생기는 것이 통줄눈이에요. 그래서 이제 통줄눈은 보통 이런 벽 같은 데는 거의 통줄눈 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 보시면 자 욕실의 타일의 예를 들어 보시면 됩니다. 타일과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줄눈이 일직선상이죠. 통줄이죠. 그러니까 타일의 목적이 힘을 전달하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통줄을 해도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런데 벽은 하중을 전달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벽체를 쌓을 때는 통줄눈으로 공사하면 안 되고 막힌 줄눈으로 공사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직줄눈, 세로줄눈이 일직선상이 되지 않도록 처리해 준 것을 우리가 막힌 줄눈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런 형태로 된 겁니다. 그래서 세로줄눈이 일직선상이 되지 않도록 줄눈을 처리해 준 이것을 막힌 줄눈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런 막힌 줄눈이 되면 하중이 작용이 되더라도 자 여기에 하중이 작용이 되면 자 처음에는 하나의 벽돌이 그래서 이렇게 자 어떻게 됩니까? 힘을 갖다 분산할 수 있는 피라미드 형태로 하중을 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힌 줄눈으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로 줄눈이 일직선상이 처리되지 않도록 처리해 준 것이 막히게 한 것이 막힌 줄눈입니다. 그럼 이 막힌 줄눈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중 분산이죠. 하중을 분산할 수 있는 목적으로 쓰는 줄눈이 바로 이 막힌 줄눈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벽체의 경우는 이 막힌 줄눈 시공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3번의 치장 줄눈, 보이는 줄눈이 치장이죠. 그래서 우리도 치장을 얼굴 이런 데 보이는 부분에 치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벽돌, 붉은 벽돌입니다. 붉은 벽돌 집에 보시면 벽돌이 보이고 재료 사이가 보이죠? 그것이 치장 줄눈입니다. 그러면 타일과 타일 사이가 뭐다? 치장 줄눈입니다.
그리고 요새 건물 지을 때 외벽에 뭐 돌 같은 마감재를 썼다. 그럼 돌과 돌 사이 그런 부분이 치장 줄눈 개념이네. 보이는 줄눈이 치장 줄눈 개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치장 줄눈에서는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깊이를 다룹니다. 깊이 치장 줄눈 치장 줄눈 깊이는 그래서 이제 줄눈과 관련해서 10mm, 6mm였고 치장 줄눈 깊이는 그러면 이제 붉은 벽돌이 이렇게 했었다. 붉은 벽돌이 있었습니다. 자, 아래 붉은 벽돌이 이렇게 했죠. 붉은 벽돌이 있었고 그럼 시멘트 모르타로 이렇게 하면 이게 보기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줄눈 파기를 이렇게 하고 그럼 이거는 이제 기본 10mm죠. 이거는 표준이니까 10mm가 되고 새로 여기 줄눈을 하겠다 이쁘장하게 겁니다. 새로 이제 파내고 공사를 새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줄눈을 새로 이렇게 공사해 넣는 거예요. 무장하게 처리해서 그러면 여기 이제 치장 줄눈 깊이가 되는 게 이것이 치장 줄눈 깊이가 되는데 이때 치장 줄눈 깊이는 6mm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줄눈 표준 10mm로 가고 내하벽돌일 때 6mm고 치장 줄눈 깊이가 6mm예요. 이 두 개 6mm가 있는 거예요. 그 점을 조금 주의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우리가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 정도 이제 정리를 해놓으십시오. 그리고 페이지 166페이지 이제 벽돌 쌓기법에서 벽돌 쌓기에서 기본 쌓기란 것은 자, 벽돌이 있을 때 벽돌의 길이가 보이도록 쌓으면 길이 쌓기입니다. 그러면 이 면을 마구리라 해요. 자, 그러면 보통 건축 부재의 끝부분 두 면을 갖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도록 하면 자, 벽돌이 있을 때 자, 이 벽돌 부분에 자, 이 부분 있죠? 이 면하고 이쪽 면을 우리가 마구리란 용어를 써요. 마구리면이다. 이렇게 씁니다. 아니면 통나무가 있어도 똑같습니다. 이런 통나무가 이렇게 있었다. 통나무가 있네. 그러면 여기가 마구리가 되는 게 건축물의 끝부분이면 이걸 마구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마구리가 보이도록 쌓으면 마구리 쌓기예요. 이제 벽돌 쌓기에서 벽돌의 입면상 봤을 때 길이가 보이면 길이 쌓기, 마구리가 보이면 마구리 쌓기 개념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 쌓기는 막 전부터 막 외우지 마시고요. 지금 과정에서. 자, 그리고 페이지 169페이지 보시면 자, 공간 쌓기 나오죠. 구분의 하단에 공간 쌓기. 자, 벽체와 벽체 사이에 공간을 두어서 쌓는 것을 우리가 공간 쌓기라고 칭합니다. 공간 쌓기. 그러면 벽과 벽 사이에다가 공간을 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 처음 보면 자주 언급됩니다. 공간 쌓기는. 그럼 벽과 벽 사이에 이렇게 해서 공간을 두어서 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벽체와 벽 사이에다가 공간을 두어서 쌓은 쌓기가 공간 쌓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벽과 벽 사이에 공간을 두어서 쌓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공간 쌓기가 되는 거예요. 공간 쌓기. 자, 공간을 두어서 썼습니다. 그럼 공간 쌓기 목적은 이런 목적으로 합니다. 습기를 방지하는 방습이 있고, 방습. 습기를 방지한다 이거죠. 그리고 소음을 방지, 방음이 돼요. 소음 방지, 방음. 공간이 그 좋은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 이거죠. 발코니, 염불용으로 베란다라 하죠. 보통 발코니가 있을 때 있죠. 소음은 적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런 방음, 그리고 어제는 단열이 됐죠. 예, 열을 차단 단열. 뭐, 단열은 여름에 더위를 방지하는 방서가 있고,
겨울에 우리가 추위를 방지하는 방한 이런 등등 이런 걸 목적으로 공간을 두어서 쌓는 거예요. 이것을 공간 쌓기라고 치합니다. 공간 쌓기. 근데 이때 공간 쌓기에서 이제 주된 목적은 이겁니다. 방습. 이것이 주된 목적이 돼요. 주된 목적이고. 이때,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벽이 있을 때, 보통 이때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주벽체는 바깥쪽 벽이 주벽체가 되는 거야. 바깥쪽 벽이 주벽체로 봐줍니다. 주벽체로 설계가 됩니다. 이때 이 공간이죠. 이 공간은 최대는 0.5비 이내로 하는데 0.5비 이내로 하는데 자 지금 현재 뭐 구조 기준이나 이런 데서 뭐 시방 구조 기준에서 공간은 보통 50에서 70mm 이내로 많이 써요. 50에서 70mm. 요거 이내로 하는 게 기본이고요. 뭐 보강이 될 때 첨보강 더 많이 우리가 이룰 때는 80에서 120mm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갑니다. 120mm 이내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거는 우리가 정리를 해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보면 아치 쌓기가 나오죠. 아치. 아치라는 것은 자 보통 이것을 아치 쌓기라고 합니다. 아치는 보통 창문 윗부분이죠. 개구부. 보통 이제 벽돌로 다 쌓으면 우리가 출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개구부나 창호를 둬야 되는데 보통 벽돌은 압축력 누르는 힘에는 강합니다. 그런데 다른 흰 강도나 이런 인장 강도는 약합니다.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압축 힘을 바꾸기 위해서 아치 구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치 구조. 그러면 이 아치 구조는 일반적으로 힘을 아치 쌓기라는 것은 힘을 바꾸게 했다는 겁니다. 인장력을 압축력으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아치 구조라고 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치 쌓기는 힘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게 조적조의 힘의 전달이 압축력이거든요. 그래서 아치 쌓기는 잡아당기는 힘, 인장력을 갖다가 압축력으로 변환을 시키는 겁니다. 압축력으로 누르는 힘으로 바꾸기 주기 위해서 아치 쌓기를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아치 쌓기는 결과적으로 인장력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벽돌. 인장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기 위해서 아치 쌓기를 합니다. 그럼 보통 이제 평아치로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쉽게 이겁니다. 보통 아치의 개념은 개구부 상부의 성문 같은데 보면 어떻게 이렇게 다 처리되죠? 이런 식으로 돌다리 같은데 뭐 이렇게 벽돌이나 돌 가지고 이렇게 쌓았습니다. 이런 하루는 아치로 하는데 평아치로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에 근데 이때는 개구 폭이 적어야 돼요. 개구 폭이 적을 때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치를 쌓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보면 욕실 창문 단독주택의 욕실이 창문을 굉장히 적게 하잖아요. 그럼 벽돌 이렇게 세워 쌓는 거예요. 이것이 평아치예요. 보통 평아치로 할 수 있는데 평아치는 이 폭이 개구가 적어야 돼. 1m 이하가 되는 폭이 적을 때는 1m 이하로 되는 폭이 적을 때는 평아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11번에 창대 쌓기. 창문 아래 벽돌을 옆세워서 쌓은 게 창대 쌓기가 됩니다. 그래서 173페이지 그림가 보다시피 이렇게 창문 아래 벽돌을 15도 경사지게 옆세워 쌓은 것이 창대 쌓기가 됩니다. 그리고
개구부사기는 개구부 주변사기 다 개구부라 하죠. 그러면 원래 개구부라는 것은 창호를 의미하는 게 개구부. 창호를 다 개구부라고 칭하는 게 개구부. 그러면 창이 있고 있죠? 문이 개념이죠. 그래서 창이란 것은 뭐 최강이나 한기나 통풍 이런 걸 목조로 하는 것을 우리가 창이라 하죠. 그리고 문. 문은 도하죠. 문은 자 보통 인간의 반출입에 사용되는 게 문 아닙니까? 뭐 물건이나 이런 반출입에 사용된 게 문입니다. 이걸 합쳐서 개구부라고 하는 게 개구부 개념. 그런데 개구부에는 원래 상부를 아치 쌓기로 하는 거죠. 쉽게 개구부가 있으면 이렇게 되죠. 위에는 아치 쌓기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치로 이렇게 쌓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아치 쌓기로 하는 것이고 밑에는 창대 쌓기고 벽돌 옆세상에 이거는 개구부에는 위에는 아치 쌓기로 하는 거고 그리고 밑에는 창대 쌓기 하는 게 벽돌을 옆세상에 창대 쌓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아치 쌓기로 하면 공사가 힘들어요. 시간이 소요되고 이러니까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저는 게 174페이지 보면 임방이 나오죠. 그러면 그대로 하니까 공사가 힘드니까 개구부가 있을 때 이 상부를 가로지른 다른 부재를 넣어주는 거예요. 다른 철근 콘크리트 임방 같은 다른 재로 보강을 해주는 거예요. 개구부가 있을 때 창이나 문이 있을 때 이것을 우리 가로지른 부재가 임방이에요. 그럼 임방은 벽돌로 하는 것이 아니죠. 다른 걸로 다른 재로 보강합니다. 그럼 여기서 하중이 작용이 되면 위에서 하중이 떨어지면 이 좌우 벽체로 벽이 있을 겁니다. 좌우 벽체 힘을 전달해서 개구를 안전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임방이 됩니다. 임방. 이것을 임방보 뭐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임방. 이렇게 제하고 있다 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좀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175페이지에 자 벽돌벽체가 나옵니다. 벽돌벽체 자 벽돌벽체가 나오는데 벽돌벽체 그러면 이 벽돌벽체적인 측면에서 자 우리가 구조상 내력벽과 비내력벽이 있다. 자 내력벽은 내력벽은 하중을 분담할 수 있는 벽을 내력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중을 분담할 수 없는 벽을 비내력벽이라고 하죠. 내력벽과 비내력벽. 그럼 칸막이 벽의 개념은 바로 비내력벽이 되겠죠. 칸막이 벽은. 그런데 보통 내력벽은 하중을 지지 분담할 수 있는 벽을 내력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력벽은 그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력벽에 대해서 그 제한이 나오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나오죠. 그러면 이 사실 이 네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내력벽에서는 이 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175페이지 2번의 내력벽에서 보시면 1, 2, 3, 4번 있죠? 거의 다 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 3번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2번하고 1번. 앞전 1번이 답이 됐었죠? 아직 4번은 안 냈어요. 그러면 1번은 조직적 건물, 2층 건물에서 2층 내륙벽 높이 제한을 두고 있는 거예요. 2층 내륙벽 제한을 4m 넘을 4m 이하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2번이 내륙벽 길이 제한이죠. 2번이 10m 넘을 수 없다. 10m 이하로 하라 이거죠. 그리고 3번이 내륙벽으로 둘러싸인 바닥 면적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집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벽돌로 이렇게 집을 지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륙벽 제한 길이 제한은 10m라는 거죠. 그러면 내륙벽이 이 하나의 길이가 10m를 넘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10m 이하로 하라 이거죠. 최대치가. 그런데 이 둘러싸인 바닥 면적이
80제곱미터 넘을 수 없다는 게 최대치가 80제곱미터다, 이게. 80제곱미터.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죠. 이쪽으로 벽의 길이 10m이면 이쪽은 8m밖에 못한다는 겁니다. 더 크기는 못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4번 토압을 받는 부분의 내력 조직조로 할수 없다. 토압을 받는 내력벽의 구조 제한을 주고 조직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벽 이런 걸로 처리해 주라 이겁니다. 근데 단 토압을 받는 부분의 높이가 2.5m 이하일 때는 벽돌조로 할수 있는 예외적 조건을 둔 겁니다.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번에 칸막이 벽, 경계벽은 비내력벽인 거죠. 얘가. 칸막이 벽 또는 경계벽이라 칭하는 게 경계벽. 이것은 비내력벽이라 칭하는 게 비내력벽이고요. 그래서 뭐 시험은 뭐 내력벽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측면을 봐두시고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조족조에서 뭐 기본적인 부분을 우리가 봤음 입문 과정에서 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좀 다뤘고요. 그리고 돌구조는 될수 있으면 뭐 본시험에서도 잘안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돌은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요. 그럼 보통 벽돌하고 블록 부분이 중요한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입문 과정에서 이제 조족조에서 뭐 기본적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뭐 다음 시간에는 페이지 205페이지 지붕 공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